빠지면 안 됩니다. 우리가 거기에 밀리면 안 되겠죠? 네.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연설을 제가 짧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 서울을 우리가 행진하는 걸 우리가 압도해야겠죠? 네.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공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 시내를 장악할 수 있도록 제가 짧게 이야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! 여러분 참 제가 이제 그 원래 남 씹는 거를 원래 되게 싫어해요. 제가 남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인데 이 전광훈이가 자꾸 무슨 뭐 자유통일당인지 기독자유당인지 이런 당으로 자꾸 뭐 누구 팔이 하면서 태극기 집회를 본인들이 주도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? 아닙니다! 그러면 누가 주도했죠? 저라인지! 우리 공화당이 주도했죠? 예! 자,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51.6%의 득표율로 당당히 박근혜 정부 세운 거 맞죠? 예! 그런데 JTBC, SBS 같은 이런 쓰레기 언론사들, 좌파 언론사들 이런 애들이 촛불 선동해서 우리 국민이 선출한 박근혜 정부 촛불 선동으로 무너뜨린 거 맞죠? 네! 자, 그거를 누가 제일 앞장서서 맞서 싸운 거 누구죠? 조원진! 조원진 대표님입니다. 조원진 대표님.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.